자, 문제 1, DB 구축. 사내 인사 자료를 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 완성하시오.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무평가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우선 4번과 평가 연도 필드를 기본 키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 4번 필드에는 영문 대문자 한 글자와 숫자 네 글자가 필수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영문 대문자 한 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입력 마스크에 설정해 줄수 있는데, 대문자는 이렇게 해주죠. 필수 입력할 때는 L이라는 입력 마스크 문자를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네 개가 필수 입력되도록 할 때는 0이라는 입력 마스크 문자를 사용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직무 역량 필드와 행동 역량 필드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직무 역량,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0에서 100 사이. A and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행동 역량에도 between 0 and B.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닫고 예를 넣어서 저장해 주고. 자, 사원 테이블. 이름 필드에는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자, 공백도 공백 문자고요. like를 사용해 주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not like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not like. 공백도 그냥 글자다. 공백 문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not like.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어떤 글자 사이를, 아스테리스크, 별로 둘러싸주면 됩니다. 공백. 여기 한칸 띄워주는 거예요. 공백. 이렇게. 그러면 이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앞에서 전자우편 주소에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할 때는 not을 빼고 like로 했죠. 주민등록번호에 대시가 포함되도록 할때다 이렇게 다 사용을 했습니다. 공백이 그냥 문자예요. 요것만 유념하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 위반할 때,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공백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마침표도 있죠. 이렇게까지 해주고요. 그다음에 부서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중복 가능이죠.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필요한 테이블들이 직무평가,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 자,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는 사원 테이블의 4번 필드를 참조하고, 항상 참조 무기에서 아래쪽에 이제 규칙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 필드 값들도 변경이 되도록, 그 다음에 참조 필드 값이 삭제되면 관련 필드 값도 삭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는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역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역량 등급 XLX 파일에 대해서 연결 테이블 작성해라. 직무 역량 등급 연결 테이블, 직무 역량 등급, 채팅에 열 머리글 있고요. 직무 등급.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2, 입력 및 수준 기능 구현,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기본 보기 속성은 연속폼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폼 무리글에, 여기 폼 무리글에 여기에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 여기쯤에 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확인란이 어디에 있죠? 여기죠? 확인란이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뭐 비슷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확인란의 이름은 CHK 전체 부서 이렇게 주고요. 캡션은 전체 부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면 되겠고요. 글꼴을 굵게 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대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이름, TXT 직급, 요거는 편집할 수 없도록 해라. 잠궈버려라. 이런 말이죠. 이건 잠금 속성이 있습니다. 얘로 해주고요. 얘도 얘로 해주고. 그 다음에 폰 무리글의 직사각형, 박스 제목 컨트롤. 이해한 것 같죠? 박스 제목 컨트롤을 화면과 같이 폰 바닥글로 복사하시오.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폰 바닥글이 되어 있죠? 복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적당한 곳에 가져다 주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박스 BOX 바닥글로 복사한 것은 바꾸도록 하고, 컨트롤 D로 표시가 되어야 지금 나오고 있는 글자들이 나타나겠죠. 얘가 지금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 위치 크기 맞춤 위치 위치 여기 있죠.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폼 바닥글의 TXT 총 인원 인가요? 자,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TXT 총 인원. 자, 이 컨트롤에는 전체 인원수가 표시가 되고, 컨트롤 1번이죠. 전체 인원수 어떻게 표현합니까? 카운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TXT 직무 역량 평균. 자, 여기에는 각 직무 역량의 평균, 행동 역량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AVG 함수, AVG 함수를 통해서 직무 역량 필드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AVG 행동 역량 필드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2번이죠.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의 부서명 LST 부서명이죠.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 부서 테이블의 부서명과 이 원본을 지정하라는 얘기죠. 자, 부서 테이블을 추가해 놓고요. 부서 테이블에 부서명과 부서 코드를 표시하고, 부서명은 오름차순으로 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부서 명이 저장되도록, 바운드 열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미리 볼 그림을 보면 열이 두 개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열 너비는 3cm와 2cm, 이렇게 지정해라.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디자인 보기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죠. 부서별 평가 입력 폼의 전체 부서. CHK. 자, CHK 전체 부서. 이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 여기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같은 기능 수행하도록 CHK 전체 부서 컨트롤 값이 true면, 자, 만약에 현재 폼에 CHK 전체 부서 값, 기본 값이 true니까 이때는 특별히 처리를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true면 뭐든 true 할 필요 없이 그냥 true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값이 true이기 때문에 현재 폼에 부서명, LST 부서명이죠. 여기서는 LST 부서명이라는 리스트 박스 컨트롤에 null 값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필터가 해제된다. me.filter on true가 지정하는 것이고, 해제는 false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and, if 문 종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닫고 예를 넣어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다음 지시사항의 화면 참조에서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 완성. 디자인 보기를 열고. 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우선 직무 평가 정보 쿼리를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 직무 평가 정보 쿼리. 그 다음에 부서 코드와 평가 연도 필드를. 자, 지금, 평가 연도 필드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도록 해라 라고 했고요. 지금 그 부서 코드에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에 평가 연도에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서 코드 머리글에 txt 부서 예 컨트롤 원본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서명과 부서 코드 이렇게 이제 필드 이름을 그대로 지정해주고 다만 그 괄호를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and 부서 코드 and 닫는 괄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부서 코드 바닥글에 txt 인원수, 부서 코드 바닥글에 txt 인원수의 컨트롤 원본. 해당 그룹의 인원수니까 전체 레코드 개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카운트의 인수,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txt 평균 직무 역량에는 직무 역량의 평균은 abg 직무 역량 필드의 평균 이렇게 구해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역량의 평균은 ABG 행동 역량의 필드의 평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의 두 번째 문제죠.
얘는 이제 닫고 예를 들어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부서명, LST 부서명, 얘죠. 야, 이 컨트롤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라. 이벤트 프로시저. on 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LST 부서명을 클릭하면, 우선 LST 부서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부서명에 대한 사후 명단이 표시가 되도록 한후 CHK 전체 부서의 값이 false로 되도록 구현해라. 필터 속성을 이용해라.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폼의 필터 속성에서 부서명 필드와 LST 부서명 컨트롤의 값이 같은지 필터해서 보여주고, 그러면 이 필터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필터 on이 true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CHK 전체 부서의 값이 false가 되도록 현재 폼에 CHK 전체 부서의 값이 false가 되도록 해라.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식을 그대로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서별 평가 입력 폼 몰입글에 부서별 평가 현황, CMD 부서별 평가 현황, 이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구현하시오. 자, 그럼 우선 그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보고서를 열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 그러면 open report를 지정해 주고, 이것은 부서별 평가 현황. 다른 것은 이제 필요가 없는데, 보기 형식도 인쇄 미리 보기로 해야 되겠네요. 액뷰 프리뷰죠. 조건이 필요하죠. 문제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단 LST 부서명에 선택된 값이 포함되는 데이터, like 연산자를 이용해야 되겠죠. 포함되니까 는 부서명 원래는 그냥 같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포함되는지를 검색하기 때문에 는 대신 like가 들어가는 겁니다. lik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별 사용해야 되죠. 근데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and 이제 여기에 부서별 자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LST 부서명 이 같은 LST 부서명에 들어간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 는 대신에 like가 들어가고 포함하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LST 부서명 양쪽에 별 표시로 둘러싸 주는 거죠.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되었습니까? 해서 확인 눌러주고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은 보고서 열기 이렇게 처리해주고 얘는 보고서 열기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닫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이죠. 쿼리 문제가 아니네요. 네. 부서별 평가 입력 폼에 있는 직무 등급 컨트롤에 직무 등급 자, 여기죠. 이 컨트롤의 포커스가 이동되면 onGet focus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에요. 네. 자, 직무 역량 플러스 행정 역량 더한 것에 나누기 뭐 평균 좀 되겠죠. 이거가 90점 이상이면 A고 자, select 케이스문 이용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변수에다가
txt 직무 역량 컨트롤의 값.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무 역량 플러스 행동 역량 괄호 닫고 나누기 이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값이 들어가는 곳은 컨트롤에 들어가니까 txt 행동 역량 나누기 2. 한 값. 평균이라는 변수에 이 값이 평균이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란 변수에 대해서 select 케이스를 따져보자 라는 거죠. select case 평균이라는 변수에서 case is 이 case is가 case가 그냥 case는 뭐뭐다 이런 얘기잖아요. case is case는 9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지금 지시하는 대로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txt 직무 등급이라는 컨트롤에 A라는 값을 넣어주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를 복사해서, 그래서 얘가 80 이상이면 B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70 이상이면 C로 처리하고, 60 이상이면 D로 처리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case, else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txt, 직무, 등급은 F로 처리하고, 그리고, select문은 종결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다음과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만들어라. 자, 평가 연도가 2008년이고 직무 등급이 A인 자료들이 2009년 진급 대상자란 이름의 테이블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라라고 했고요. 그러면 직무평가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문제의 지시사항을 읽어보아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존의 테이블에다가 하는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뭐 직접 우리가 그럼 입력해주면 되죠. 그러면 2009년 2009년 진급 대상자란 이름의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필요한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과 그다음에 이름, 부서명 4번과 이름, 부서명, 직급 사용하라고 했죠.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필드의 내림차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평가 연도와 그 다음에 직무 등급 예, 둘다 표시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조건을 가려야 되니까 2008년이고 평가 연도가 2008년이고 직무 등급이 A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2008년이고 직무 등급이 A인 경우 이렇게 조건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쿼리의 이름은 2000 뭐야? 2009년 진급 대상자 출력? 2009년 년 진급 대상자 출력.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 주고요. 설정하고 쿼리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시오. 뭐 이거 만들으란 얘기군요. 자,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 참조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세 번째 문제, 직무 평가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 디자인, 직무 평가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이름을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이름의 4번 이름 부수면 직무 영역 평균, 행동 영역 평균 나타내는 것. 평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A, B, D 집계 함수 사용하려면 요약 그룹 바이가 필요하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4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부서명, 그 다음에 뭐야?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에 지워버리고 평균을 구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다른 건 없죠. 대신 이제 여기에 그 얼라이어스 별명이 붙어야 되죠. 직무 미리 보기 그림에 있습니다. 역량 평균 얼라이어스. 행동 역량도 마찬가지로 행동 역량 평균 이렇게 얼라이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매개의 변수니까 여기 이름에 대해서 조건에 대괄호를 넣어주면 되죠. 이름을 입력하세요. 쓰이 쿼리의 이름은 사원별 평균 평가 점수 쿼리 박민선 이런 식으로 쿼리가 작동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실습을 꼭 해보아야 되겠습니다.